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하십니까? 힘들고 곤고할 때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어두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가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얻었던 귀한 고백들을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더니 내게 소망이 넘치게 되었고, 119편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시련보다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살 때 주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감격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찬송하는 자들 때에 그 자리는 더더욱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